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TC 관련된 그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TC는 리얼 타임 클럭의 약자고요. 예. 그러니까 이 MCU에서 이 시계, 그러니까 시계와 같은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 클럭을 제공받아서 하는데, 이게 32.768kHz의 클럭을 입력받아서 정확하게 1초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외부에 이렇게 외부 클럭이 있죠. 근데 요거는 선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탈이 아니고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크리스탈도 지원을 해요. 근데 오실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한 선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실레이터는 안에 이 크리스탈 발진 소자하고 이거를 실제 클럭으로 내주는 회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실레이터. 그래서 좀더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캘린더 기능 혹은 이제 알람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나 알람 같은 경우는 모든 MCU가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RTC의 배터리를 전압을 따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MPC 전원이 꺼지더라도 카운트 값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꺼져도 이 시계나 달력 기능이 유지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기 찾아보시면 왜 32.768kHz냐 뭐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32.768.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에 그 분주 이 클럭을 입력받아서 그거를 이제 나눠서 분주하잖아요. 그게 이제 2의 n승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비트별로 하면 8비트, 뭐 16비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맥시치로 봤을 때이 8비트면 255까지니까 256. 그다음에 뭐 분주로 128, 뭐 이런 128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1로 나온다. 예. 아마 예전에 구현했던 하드웨어 예, 제약 때문에 뭐 이렇게 한게 아닐까라는 뭐 제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1초의 분주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 레퍼런스 매뉴얼의 내용을 좀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웨이크업, RTC를 위한 웨이크업과 그리고 BCD 타이머 카운터입니다. BCD 요 이제 뒤에 나오긴 할 텐데, BCD는 4비트 단위로, 약간 16진수를 표현하듯이 되는 그 단위로 이제 카운트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RTC는, 이 캘린더 기능도 제공을 해준다. 예, 그리고 알람, 인터럽트도 해준다. 예. 그 RTC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캘린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 뭐 분, 초, 그다음에 아워, 그리고 아워도 12, 그러니까 12, 24그 시간 단위죠. 예, 그렇게 다 지원을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윤달인가요?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자동으로. 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RTC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계 기능이나 달력 기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갔을 때, 저전력 모드로 들어갔을 때, 슬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RTC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제 깨어나서 뭐 센서 값을 읽은 다음에 다시 슬립으로 간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부의 클럭, 은 외부 클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32kHz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를 쓰게 되면 뒤에 소수점이 없죠. 예. 그 오차도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정확한 32.768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부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웨이크업 디바이스를 로우 파워 모드에서 웨이크업 하는데 RTC를 많이 활용합니다. 네.
RTC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큐브 MX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 RCC 이 클럭 설정하는 탭에 가서 밑에 LSE 여기에 모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이패스 모드로 해야 됩니다. 아까 회로에 봤듯이 얘는 오실레이터예요. 오실레이터는 발진 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클럭을 그대로 그냥 바이패스 받아서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크리스탈이다 그럼 핀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세라믹 크리스탈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예, 그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외부 회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머에 RTC 항목이 있습니다. RTC도 이제 그 타이머의 종류죠. 예, 그래서 여기서 클럭 소스 이네이블 하고요. 그리고 캘린더 기능도 이네이블 합니다. 예, 뭐 알람이나 캘브레이션은 사용을 안할 거기 때문에 디스에버를 시키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 디바이더는 그대로 둬도 되고요. 예,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워 포맷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시간을 표시할 때뭐 AM, PM을 쓰면서 12시간 단위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M, PM을 쓰지 않고 그냥 24시간으로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AM, PM이라는 거 별도로 하지 않고 뭐 24시간 이렇게 하면 숫자, 그이 시간으로만 가지고도 오전, 오후인지를 알수 있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루는 그 데이터 포맷을 바이너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BCD로 할 것이냐 이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BCD로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뭐이 23년 3월 3일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10주 진수로 요렇게 10주 진수로 뭔가 표기를 할수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쓰고요. 그리고 바이너리로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바이너리. 예, 그 10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BCD의 장점은 지금 요렇게 데이터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러니까 이 값이 바뀌더라도 이 자릿수가 바뀌잖아요. 그쵸? 이 비트 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10진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는 이 값이 비트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10진으로 되니까 그 뭐죠? 이 고정된 비트가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그 뭐죠? 분리해서 사용할 때, 예, 분리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연, 월, 일 이렇게 자를 때, 이거는 뭐 100의 단위, 100의 단위, 뭐 만의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예, 자르는 게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10진법을 할 때. 그리고 이걸로 할 때는 그냥 비트 시프트만 하면 되죠. 이렇게 8비트 단위로 비트 시프트를 하면은. 예, 되고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고 이 전체 그 비트 수도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 내가 그이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실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요 BCD 카운팅을 하고요. 근데 API에서는 이두 개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10진수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10진수 바이너리 데이터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럭 설정에 들어가서, 지금 외부 클럭을 쓰기 때문에, 외부 클럭 쓰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LSE로 RTC 클럭을 받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RTC 모듈을 하나씩 추가해 나갈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구현을 해 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타이머. 제가 이번에는 복사를 하진 않아서 RTC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TC. 네, 기존 거 클로즈 하고요. 디버그 딜리트
그리고 얘도 지우고 얘는 이름을 바꿔야겠죠? RTC 이걸로. 그리고 가끔 까먹어서 디버그 쪽에서 프로젝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빌드. 네, 됐습니다. 일단 준비는 됐고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RTC 모듈. 네. RTC.header. 그래서 DFH. 자, 여기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때 함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조체를 몇 개를 추가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세팅하거나 읽어와야 되잖아요. RTC 모듈에서. 그때 이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분, 초, 년, 월, 일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함수로 만들게 되면 함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걸 그룹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time, date, 그리고 이두 개를 같이 읽는 인포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할 라이브러리가 time, date 단위로 read/write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큐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 포맷을 구조체를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 구조체를 이렇게 따로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한 거는 이 큐브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MCU가 바뀌더라도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함수는 초기와 getInfo, 그러니까 time과 date를 한 번에 읽어오는 함수, 그리고 time과 date를 get하고 set하는, 이렇게 심플하죠? 예. 그래서 포인터를 넘겨줘서 받는 걸로, 그 결과는 true, false로 알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를 이제 만드는데 RTC time 시간이 먼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한 바이트 단위로, 이건 BCD가 아니고 10진으로 하겠습니다. Hour, minutes 겠죠. 네. Hour, minutes, minutes, minutes. 예. 그 다음에 seconds 맞죠? Type define struct RTC date. 얘도 마찬가지로 year, month, day. 네. 설정에는 그 요일까지 하는데, 필요하면 추가하라고. 뭐, 지금은 일단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month, day.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trcpy. 네. info가 있죠. rtc info. 인포는 RTC time date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예. RTC 초기화 함수를 만들고요. RTC info RTC info 이거를 예. 네. 포인터로 읽어오게 하면 되죠. 네. get time RTC time 마찬가지로 네. time RTC get date 이렇게 이제 세팅하는 거를 만들면 되죠. set time RTC time. RTC set date. 네, date. RTC date. 네. 됐죠?
자, 이제 요게 이제 필요한 함수들이고요. 복사를 해서 소스에 rtc.c 이렇게 만들고 rtc.header 그리고 rtc 기능을 확인을 CLI로 할 거기 때문에 CLI 이걸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함수들을 이렇게 하고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일단 아직 구현 안된 함수들은 주석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아, 지금 이걸 안 했네요. 여기에 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 C10 코어에 RCC에 LSE를 바이패스와 크리스탈이 있는데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설정은 여기서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 RTC. 그래서 클럭 소스 활성화하고 캘린더 활성화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네. 아, 여기서, BCD가 아니고 바이너리.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들은 나중에 이제 바꿀 거기 때문에, 예. 기본 바꾸지를 않아도 되고요. 예. 클럭 설정에서 내부 클럭이 아니고 LSE로 사용을 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코어의 메인에 가보면 이제 RTC 여기 초기화 함수가 추가됐고 이렇게 내가 설정한 대로 설정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에 세팅 아까 초기 값을 넣은 그 세팅하는 예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요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RTC 관련된 데이터가 선언이 돼 있겠죠. 여기. 예, 그럼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RTC로 와서 여기서 이제 익스턴으로 참고를 해야겠죠. 네. 얘를 참고를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초기화를 하게 되면 그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스타트를 따로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CLI 인클루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RTC를 쓰기 위한 데이터 익선으로 가져왔고 CLI 명령을 이제 그 처리하기 위한 CLI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서 CLI add로 RTC라는 명령으로 추가했습니다. 자, static으로 하고요. void CLI, 아니, RTC CLI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argument count하고 const character 이중 포인터 이렇게 돼 있죠. CLI add RTC CLI 네 됐습니다. 아 그리고 return 해줘야죠. 네 우선은 요 get info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CLI 네, RTC CLI 여기를 복사하겠습니다. 요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허용되는 명령어가 없으면 헬프를 쳐야겠죠. 예, 헬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rtc getinfo 함수를 이제 만들고요. rtc 지금 여기 네. 이 뒤에 나오겠네요. 네. rtc setTime과 setDate, getInfo 이렇게 세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etTime,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슬래시 n 그리고 RTC setDate, year, month, day
슬래시 n. 네. 자, 이렇게 일단 기본 틀을 만들고요. 네. 기본 틀을 만들었고 이제 get info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info. get info는 그 타임과 데이트를 모두 읽어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RTC 초기화 있고 여기 set date 있죠. 예. 여기 F3으로 들어가서 가보면 여기 get date, get time, date가 있습니다. get time하고 get date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매뉴얼을 여기 항목을 쫙 보면 주의할 게 있는 게 you must call. 그러니까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된다. get data를 RTC get data를 RTC get time 한 후에 get date를 호출을 무조건 해야 된다. to unlock the value.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거와 연동된 이제 날짜가 그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get time을 읽고 나서 이거를 아니 get time을 읽고 나서 이걸 읽을 때 그 다음에 get date를 이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값이 변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get date를 할 때 락을 거는 것 같아요. 값을. 그래서 이 락을 다시 풀기 위해서 이걸 호출을 해줘야 된다. 쌍으로. 그러니까 get date, get time하고 get date를 호출해야 된다. 쌍으로. 예. 그래서 어차피 set이나 get이나 함수 원형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요 코드들을 RTC 일단은 이 타임과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할 라이브를 이용해서 먼저 타임과 데이터를 다 읽어와야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그냥 뭐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셋이 아니고 get이니까 설정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고 예, 필요 없고 set이 아니고 get 바이너리 타입으로 해서 만약에 할이 OK가 아니면 return false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get date가 아니고 set date가 아니고 get date 그래서 읽어오는 걸 실패하면 네. 자, 이제 다 읽어왔기 때문에 네. 요 info에다가 info time hour 이제 저장하면 되죠. time 여기에 hour가 있을 거고요. time 여기 minutes에다가 time minutes 네. 대응되는 값을 그냥 넣으면 됩니다. second 그럼 이걸 그냥 쓰면 되지 왜 쓰느냐.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STM32의 할 라이브러리와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로 쓴 겁니다. info에 date year는 s date year 네. date month는 데이트의 데이 s 데이트 데이트 네. 됐죠. 여기서는 되겠죠. 예, 네, 똑같이 get info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get info를 구현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얘네들을 다 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get info RTC로 받기 위해서 get info면 파라미터가 하나 두 개 네, get가 두 개여야 되고 CLI is str argv 첫 번째 게 뭐여야 되죠? get이어야 되고 두 번째 게
잘못 적었네요. 문자열 get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info여야 되죠. 네. return은 true. 자, 요 상태에서 RTC info 일단 CLI keep loop 1초 간격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출력을 한 거를 보면은 일단 RTC get info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LI 프린트로 예. 출력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RTC get info RTC info 이렇게 한 다음에 CLI 프린트 여기 한 칸을 띄었네요. 네. 그럼 여기에 시간이니까 hour, 퍼센트 0D 예. 두 자리 수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minutes는 퍼센트 0D 똑같이 그리고 second 퍼센트 0ED 퍼센트 0ED 슬래시 n 됐죠? 네. 그리고 이게 많으니까 이거를 따로 라인 별도의 라인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출력이 데이트가 아니고 이어도 있구나. 이어도 있으니까 데이트도 있으니까 똑같이 퍼센트 0ED months 퍼센트 0ED 그다음에 day 퍼센트 0ED 콤마 찍고 그쵸? 똑같이 됐죠? 예. 데이트에 year RTC info 데이트에 months RTC info 데이트에 데이 RTC info time hour RTC info time에 minutes RTC info time에 second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header에 추가를 해야겠죠. rtc.header를 추가하고 네, 여기까지 그 초기화 코드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rtc init은 소프트웨어 타이머 밑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면 또 무슨 에러죠? const 캐릭터 아 const 캐릭터 예 빌드 캐릭터 예 지금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났고 여기도 key keep loop 예. 네. 혹시 모르니 클린 하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워닝이 없죠. 오케이. 예. 다음에 디버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 그 시리얼을 열어볼게요. 네. 자, 헬프를 치면 RTC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RTC에 엔터를 치면 이제 가능한 명령어들이 나오죠. 세 개가 있는데 현재 이거 하나만 구현했습니다. RTC get info 엔터를 치면 예, 지금 00 2020 2000년 1월 1일 0시 0분 뭐 이렇게 초가 계속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RTC가 초기화돼서 초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요 함수들을 구현하면 되죠. getTime, getDate. 네, 그럼 얘네들을 우선 getTime. 네, getTime 할 때도 getTime만 읽는 게 아니고 getDate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그냥 복사를 할게요. 똑같은데 이 세팅을 할때 여기가 RTC 타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타임 값만 타임 구조체를 받아서 얘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면 getTime이 되고요. getDate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타임이 아니고 데이트니까 데이트 포인터로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네, 됐습니다. getDate까지 됐죠? 자, 빌드. 네, 됐고요. 네, 사실 얘네들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면 요 함수는 얘네들을 호출해서 이용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세팅하는 거, 타임 세팅. 자, 타임 세팅할 때 여기도 있는데. 타임을 세팅을 할때 바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값을 읽은 다음에 세팅을 합니다. 예. 이걸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기존 값을 읽은 다음에 나머지 세팅 기존에 있는 이제 값들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만 세팅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DateTime 이 함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 거는 저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구조체 getTime과 getDate 이때 사용된 이제 요 구조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건 읽어오는 거고 이제 반대죠. 이 반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S 타임의 아워의 파라미터로 받은 여기에서 구조체에서 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거죠. 예. 그다음에 minutes RTC 타임 minutes second RTC time second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get time이 아니고 set time 해서 return true 네, 어렵지 않죠? 똑같이 이제 set date도 get date를 일단은 가져와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sDate year는 RTC date year 그다음에 months RTC date months date 데이트는 데이로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차피 포맷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set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세팅이 됩니다. 네, 그럼 기본 함수는 만들어졌죠. 이거를 빌드 하면 네, 문제없이 빌드 되고요. 이제 요 시에라의 요 두 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etTime 여기 보시면 여기 getInfo는 아까 했고요. 이제 setTime과 setDate 구조는 똑같은데 setTime을 보면 파라미터가 똑같이 setTime 두 개죠. 이걸 하고 argument는 다섯 개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는 이제 시간 분 초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거를 여기 getData 이 함수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세 개를 받은 다음에 RTC setTime 하고 세팅된 값을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네, CLI printf로 자 만약에 argument count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다섯 개고요. 그리고 CLI is str argv 첫 번째는 set 그리고 CLI죠 str argv 1 두 번째는 time 네 이렇게 받으면 return은 true로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선 rtc time 데이터 7을 변수를 선언하고 일단 세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 rtc hour는 cli get data 여기서 argv 자 0 1 2 3 4 네, 순서대로 2번 여기까지 복사를 할게요. hour minutes CLI get data 3 그냥 전체를 minutes 말고 seconds가 아닌가? 네. seconds 2 3 4번 네. 이렇게 받은 다음에 RTC set time 해서 설정한 구조체 변수를 넘겨주면 되죠. 이러면 세팅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이걸 하나씩 출력합니다. h는 %0이 d 그다음에 minutes %0이 d second %0이 d 그렇죠? 하나씩 출력을 해 줘요. 설정된 시간을 hour rtc minutes 그 다음에 seconds 네 이렇게 합니다. 자 빌드를 하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세팅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디버깅 들어가서 일단 현재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getInfo를 해서 지금 00시 00분 초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RTC setTime 하고 지금 9시니까 21시 31분 0초 엔터 치고요. 그럼 이렇게 요 시간을 세팅됐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RTC getInfo를 치면 예, 9시 31분 예, 이렇게 초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 나오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setDate 이것도 전부 다 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구조는 똑같으니까요. 복사를 해서 time이 아니고 date로 하고 여기도 date로 하고 date로 하고 date year
데이트 먼스 데이트 데이 이렇게 받아서 set time이 아니고 set date year month day date year month day. 네,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트까지 완료가 됐고, 네. 다시 디버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RTC get info.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 요 시간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팅이 아까 그 코드에 들어가 있어서 어디 있죠? 초기화 할때 RTC. 네. 지금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RTC 타임하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게 들어가서 기존에 저희 세팅한 값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않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값이 초기화 됐고요. 네. 이 상태에서 RTC set date를 해볼게요. set date 23년 지금 3월 12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RTC set time 다시 21시 35분 0초. 그럼 RTC 아이고 RTC get info 치면은 예, 23년 3월 12일 9시 35분.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RTC의 이제 기본적인 세팅하고 캘린더를 이용해서 이 날짜를 읽을 수 있는 읽고 세팅할 수 있는 거를 CLI 통해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저전력 모드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더 뭐라 그러죠? 조금 더 높은 네, 상위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초기화 코드가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면 아마 재생성하면 다시 생성이 될 테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건부 컴파일을 넣어서 아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저장하면서 재생성했을 때그 부분이 살아있는지, 요 부분이 살아있네요. 그쵸? 자, 이러면 초기화할 때 얘를 세팅을 안 하니까 런을 하면 아까 세팅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이렇게 하고 RTC get info 하면 다시 이게 아마 디버그 이거 할때 리셋이 한번 되면서 아까 그 코드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린하고 네. 지금 워닝이 떴죠? 여기 S 데이터하고 여기 선언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네, 그쵸? 그러면 저 S 데이트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없어지네요. 이렇게 앞에다가 보이드를 해서 하면은
자, 워닝은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네. 자, 만약 이제 지금 다시 set date 23년 3월 12일. 아이고, RTC set date 23년 3월 12일. 네, 됐죠? RTC set time 21시 38분 0초. 그쵸? RTC get info.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디버깅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초기화가 되면 안 되는데,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RTC get info. 초기화가 되네요. 초기화가 되는군요. 아, 제가 조금 착각한 게 있는데, 지금 저좀 찾아보니까, 일단 시스템 리셋이 걸리면, 예, 이 캘린더 데이터는 리셋이 되네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캘린더 레지스터가, 섀도우 레지스터가, 요, tr, dr, 이 값이, 모든 시스템 리셋에 대해서 디폴트 값으로 바뀐다. 예. 근데 이제 안 바뀌는 것들은, 여기 보면 컨트롤이랑, 그 다음에 여기 뭐, tsdr. 이게 타임스탬프더라고요. 예,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를 만약에 리셋이 되더라도 그 값을 유지하려고 하면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거나, 예, 혹은 RTC 그 백업 메모리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다가 다시 로딩을 하거나, 예, 그런 방식을 써야지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예, 살려두고 나중에 값을 복구하는 거는 예, 따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RTC를 활성화해서 예, 날짜와 요거까지 추가하는 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모듈이 거의 대부분 했네요. 이제 워치독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